안녕 친구들. 오늘 교훈은 무엇일까요? 짜잔. 전동 레이싱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부품 분해하러 고고. 부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요, 친구들. 먼저 배터리 박스와 모터를 준비해 주세요. 모터는 이렇게 평평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데, 평평한 면 윗부분에 빨간 선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전선을 동글동글 말면서 빼주세요. 빨간 선을 먼저 위쪽에 연결해 줄게요. 다 되었으면 검정선도 똑같이 해줄게요. 검정선은 아랫부분에 연결. 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흰색 기어와 1번 조각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1번 조각은 두 개가 모양이 달라요. 1번 조각 울퉁불퉁한 면이 아래로 가게 놓고, 모터는 평평한 면이 위로. 두 개 다 평평한 부분을 맞춰 장착해요. 울퉁불퉁한 면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흰색 기어를 회전축에 장착할 거예요. 흰색 기어 회전축이 평평해질 수 있도록 더 꾹 눌러줄게요. 여기 이렇게 평평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조각은 구멍 모양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 앞에 만든 것과 이번 판을 가져와요. 이번 판에 잘 보시면 긴 홈이 있어요. 긴 홈이 왼쪽 위에 갈 수 있게 놔주셔야 해요. 이렇게 왼쪽 위로 가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홈과 여기 홈에 모터를 흰색 기어가 위를 바라보게 놓으시고 장착! 긴 홈과 흰색 기어가 같은 방향에 있도록, 그 다음 배터리 박스를 여기에 껴주실 건데요. 보시면 구멍 두 개가 있어요. 구멍이 배터리 박스와 맞닿아서 사이로 나사 구멍이 보일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7mm 나사로 조여줄게요. 구멍 잘 맞춰주시고, 다음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서 전선을 정리해줘 볼게요. 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싹둑. 7mm 나사 3개를 가져와서 모터가 고정되어 있는 곳에 나사로 고정해줄게요. 다음 3번 판을 가져와서 측면을 만들어 줄게요. 배터리 박스 있는 부분이 앞이어서 미끄럼틀 모양이 앞을 보도록 장착해 줄게요. 이때 3번 판을 꽉 눌러서 휠 구멍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장착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 장착했으면 7mm 나사로 아래 구멍을 고정해 줄게요. 다음 4번 판과 7mm 나사를 준비해요. 4번 판을 얇은 쪽이 앞을 보도록 놓고,
그리고 구멍 두 곳에 나사를 고정해요. 짠! 이렇게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황기어 힐축 고정링 벨트 바퀴를 가져와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긴 홈 보이시죠? 긴 홈에 주황기어 돌출된 부분이 바깥쪽을 보도록 장착해 줄 거예요. 바퀴 들어갈 부분을 바라보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다음 힐축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 구멍에 넣어줄 거예요. 구멍에 넣고 기어에 넣고 다시 구멍에 다음 양 옆을 고정해 줄 거예요. 이때 고정링은 꽉 끼우지 않고 바퀴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만. 그 다음 벨트 바퀴에 돌출된 부분이 주황기어 돌출된 부분과 같은 방향을 보도록 이렇게 뒷바퀴를 만들었어요. 아래도 똑같이 해줄게요. 힐축 끼고 고정링 고정하고 힐축 중심 맞춰주고 위아래 길이를 맞춰주세요. 마지막 벨트 바퀴 돌출 부분 확인하고 장착! 고무줄을 가져와서 전동 벨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앞에 장착한 벨트 바퀴 보이시죠? 보이시는 홈에 걸어줄 거예요. 벨트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홈에 들어가게 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껴줄게요. 너무 꽉 끼지 않고 굴러갈 정도로만 껴주세요. 붕붕붕붕! 근데 왜 자동차가 안 움직이지? 응, 얘는 전동 자동차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넣어줘야 돼. 짠! AA 건전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전압판 올리고 스프링 부분에 마이너스를 이쪽도 레온 길다 잠깐 여기 있어봐. 다음 전압판을 내려주세요. 와! 슝! 슝! 원더카가 새로 생겼어. 우리 함께 놀러 가볼까? 그래, 좋아. 출발. 오, 예. 오늘 조립도 재미있으셨나요? 조립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교구로 만나요. 안녕.